대머리가 돌아다니는 공포게임 후신자조 시작하면 밤늦게 일이 끝났는지 인적이 드문 거리를 활보하는 주인공으로 시작합니다. 최근 요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보인다는 경고판도 있어 안 그래도 아포칼립스 도시처럼 불빛 하나 없는 마을인데 심리적으로 더 무섭게 만들었죠. 거지 같은 도시. 그렇게 앞으로 쭉 가다 보면 공사 때문에 강제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빡빡이 수도승이 있습니다. 맨들맨들행. 그때 갑자기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합니다. 저한테 뭔가 불길한 것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수도승. 아니 그럼 염주펀치로 퇴마해주면 안 되나? 그렇게 운동 후 샤워 안 한 찝찝한 기분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음주로 퇴치... 뭐야? 뭐야? 나한테 하는 거야? 야, 내 위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진짜? 막 귀신이 저한테 어깨 동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조금 무서운데? 그렇게 투덜거리며 걷고 있는데 아, 경고를 하는 거지. 아 충분히 수상합니다. 어씨! 자판기 사이에 누가 봐도 수상한 빡빡이 아저씨가 있었습니다. 뭘 봐? 내가 키가 제가 훨씬 큰 것 같은데? 이 대머리 그냥 맨들맨들한 빡빡이 이 자식 아주 수상해. Wait, who was that just now? 왜 저기 있는 거지? 진짜 왜 저기 있는 거지? They were looking this way. 어? 뭐야? 마지막까지 수상한 빡빡이 아저씨. 저는 서둘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. 저 귀신 이런 거 아니야? 막 모가지 180도 돌아가서 막 나 쫓아오고 이런 거 아니지? 안녕하세요? 아는 사람인가 봐. 레이코, 너도 일 늦게 끝났어? 무섭다. 같이 가자, 레이코. 안녕하세요? 뭐야, 개빨라. 뭔데?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레이코. 제 뒤에 뭔가를 보고 지른 것 같아. 뒤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? 뒤 없네. 하이. 오씨. 뭐야? 뭔데? 뭐예요? 아니 왜 이렇게 너무 이상하잖아 이건. 계속되는 빡빡이 아저씨 스토킹에 지친 저는 서둘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레이코 씨 집키를 발견합니다. 유세가 나왔네? Something from is the key to Reiko house. 근데 이 주인공 레이코 씨 키인 건 어떻게 알고 심지어 집도 알고 있습니다. 뭐지? 나 스토커인가? 그렇게 나는 누구고 뭐하는 사람인가 생각하며 걷고 있는데 레이코 씨가 보였습니다. 레이코 씨 안녕하세요? 저 수상한 사람 아닙니다. 저 열쇠 돌려주려고 왔습니다. 아 왜 이래? 계속 기절한 아이고 기절했는데? 갑자기 기절한 레이코 씨. 저를 보고 놀란 건지 제 뒤를 보고 놀란 건지 모르겠는데. 내 뒤 보고 놀란 거구나. 그렇게 시작한 추격신인데 빡빡이 아저씨가 너무 느려서 뒤를 보면서 가도 안 잡히더라고요. 떨어진 열쇠도 여유롭게 먹고 집 근처까지 어찌저찌 도망가면 요즘 유행하는 조전도체 줌도 볼 수 있죠. 야 틱톡 좀 하시나? 그렇게 쓰레기장인지 집인지 모를 곳에 도착한 저는 한 일기를 발견하는데 거기에는 개쩌는 수영복 대가가 만든 걸작을 손에 넣어 혼자만 즐기기에는 너무 아쉬우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 수영복을 보여주자는 정말 개변태 같은 글이 적혀있는데 더 충격적인 건 아까 밖에서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겁니다. Holy shit. 그래도 뭐 요즘 시대는 자유도가 높고 사람을 외형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. 진장. 역겨워. 오 마이 갓. 포징 하지 마. 와. 권총 있었음. 와. 와. 엔딩 B. Reports of 여러 번의 수상한 사람, 그러니까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 번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대머리 개변태가 수영복 입고 다니는 게임이었습니다. 끝!